국립암센터 감염내과 의사 전준영입니다.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거의 1만 명 가까이 나오면서 전체 환자분 중에서 암환자 비율은 사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집계가 되지 않았는데요. 현재까지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 중에서 암환자 비율은 약14%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환자분들은 코로나 감염증에 상당히 고위험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암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면역력이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데, 그 이외에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항암제라든지 다른 기타 치료들이 또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감염증에 일반적으로 취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께서도 만약에 새롭게 생긴 기침이나 가래, 발열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코로나를 현재 의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안내해주고 있는 선별 진료소, 보건소 등을 방문해서 코로나 선별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암 환자분들 중에서는 기저의 폐암 혹은 다른 데 암종이 있더라도 폐 쪽에 질환이 전이가 되거나 혹은 만성적인 폐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증상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병 때문에 만성적으로 있었음을 해당 의료진한테 알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어렵다면은 기존에 본인이 항암 치료 혹은 암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암센터를 다니고 계시다면 암센터에 방문을 해서 그러한 본인의 병력을 자세하게 의료진에게 설명해주면 적절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도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안하시고 병원 방문하는 것이 많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텐데, 그래서 저희가 선별 진료를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내에 방문하게 되는 방문객, 보호자 혹은 환자분들을 모두 입구에서 선별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새롭게 발생한 호흡기 증상, 발열이 있는지 혹은 국내, 국외 위험 지역에서 입국한 사실이 있는지를 저희가 미리 다 거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라도 그쪽에 선별 대상에 해당하면 선별 진료소에서 의사의 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현재까지는 코로나 확진자가 원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고, 암 환자분들이 진료를 안전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모든 직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도 현재 암 치료를 코로나 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잘 받으실 수 있고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그냥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코와 입을 모두 가리고, 마스크를 잘 착용했을 때는 숨이 조금 벅찬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꼭 착용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외부에서 사실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활동을 조금 자제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외부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오신 다음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 위생을 청결하게 시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마스크 착용을 날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을 거리에서 종종 뵙게 되는데요. 사실 건강한 성인은 코로나에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매우 경미하거나 증상을 크게 느끼지 못한 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암 환자분들이라든지 혹은 노약자분들, 면역 저하자분들에게 코로나 감염증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